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요즘, 언제나 새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뉴스 스트림 출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피국 선교사이신 토마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린대학에서 블루베리 농장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6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처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이때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권면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배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을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